전투기와 같은 소형 항공기는 별도의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. 다행히 우리나라 전투기 조종사의 임무 시간은 1시간에서 3시간 내외이기 때문에 비행 전에 미리 볼일을 본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. 그러나 공중급유를 받는 전투기 조종사의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. 공중급유를 받고 임무를 하게 되면 6시간 이상 비행을 하기 때문에 비행 중 생리현상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합니다.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요. 바로 릴리프백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소변 주머니입니다. 릴리프백은 잘 찢어지지 않는 비닐 주머니 안에 특수 재질의 스펀지가 들어있어 조종사가 소변을 볼 경우 모조리 흡수해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주는 전투기 조종사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.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항공기를 자동 항법으로 전환시키고 릴리프백을 꺼내 잘 펼친 후 조종복에 지퍼를 올립니다. 그 다음 소변을 보면 됩니다. 조종사들은 사용한 릴리프백의 입구를 잘 막은 뒤 돌돌 말아 한쪽 구석에 놓아두었다가 임무를 마칠 때 가지고 내